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구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성찬 예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 성찬 예식을 고린도 교회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찬 예식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서 죽으시기 전 밤에 유월절 음식을 먹으면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때 성찬 예식을 새롭게 제정하셨지요.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할 때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종류의 첫 열매, 첫 새끼, 첫 아들은 다 하나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난 것, 첫 열매 다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기했던 낙의 새끼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첫 아들을 낳으면 하나님께 드려졌는데 사람을 죽여서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짐승을 대신해서 드렸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대속제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결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삭선 사망을 했지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사망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큰 낭패가 아닐 수가 없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함에 다른 길을 내어주었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요. 그것이 바로 죄값을 대신 치를 수 있는 대속제물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자신이 자기 죄값을 지고 죽고 마땅한데 자신이 죄값을 치르고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한 대속제물로 구약시대는 어린 양 짐승을 통해서 대속제물로 삼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 짐승에게 죄를 전가시키고 그 어린 양이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번제로 바쳐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속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1장 4절에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구약 짐승들은 다 이게 임시적인 제물입니다. 그리고 그 효과가 제한적이고 불완전한 대속 제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마다 이런 대속의 제물을 반복적으로 바쳐야 됩니다. 그래서 짐승의 피가 흘려지고 짐승이 대신 죽는 죽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실체 대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단번에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완전한 대속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제 해마다 희생제물을 반복해 바치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은 계속적으로 유효한 대속제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반복적으로 바치는 희생제물이 아니고 단번에 한 번으로 바쳐진 완성된 속죄를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대속의 은혜를 개념하고 기억함으로 영원한 축복에 참여하도록 했던 겁니다. 그게 바로 성찬 예식입니다. 23절에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했어요. 제자들에게 이 예식을 만들어서 지키겠습니다. 성찬 예식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 예식은 주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식은 우리를 위한 것이라 했습니다. 또 이 예식의 잔은 주의 피로 세운 언약이 된다 그랬고요. 또 떡은 주의 살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잔을 마시고 떡을 먹고 이렇게 함으로 이제 주님이 희생 치러서 죽어주신 그 대속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의 떡은 생명의 떡이 되는 것이고 성찬에 마신 잔은 생명의 음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해서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냐. 첫 번째로 성찬식에 참여할 때에 합당하게 먹고 마셔야 이 축복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살과 피를 기념할 때에 바른 자세로 참여해야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27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성찬식에서 사용되는 그 떡을 가리켜서 주님의
몸으로 변화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걸 가르켜 화체설이랍니다. 이제 그걸 놓고 기도하면은 예수님의 그 살과 똑같은 그런 살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찬식 할 때 이 떡에 모든 성도들을 다 참여시킵니다. 그러나 이제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실 때에는 그걸 모든 성도들이 잔을 받아서 나누게 되면은 예수님이 바로 그 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방울이라도 흘려서는 안 되는 조심스러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다른 데 묻혀서 낭비해서 안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제만 대표적으로 이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이런 성찬식의 그 의미 자체를 화처설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그 피가 된다고 이렇게 믿기 때문에 조심하다 보니까 성도들은 떡에만 참여하고 피에는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반쪽짜리 성찬식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 기생교에서는 예수님 말씀대로 기념하라 했기 때문에 이건 기념설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살, 그 피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고 생각하는 상징이다.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예수님의 살과 피에 다 동시에 참여해서 잔을 나누어서 포도주가 이제 잔에 묻어서 남는다 해도 그것을 문제시하거나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에 참여할 때에 합당하지 않게 먹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합당하지 않게 먹는다는 게 뭐냐? 그것은 아무런 마음의 준비 없이 그냥 참여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평범한 예식으로 알고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면서 뜻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참여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에 참여할 때는 특별히 미리 준비해서 기도하면서 자기를 살피고 죄를 멀리하고 회개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준비해야 됩니다. 성찬식 당일날에는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해서 주님께 나와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다른 사람 결혼식에 참여할 때도 아무렇게나 해서 참여하지 않습니다. 예의를 지켜서 옷도 단정하게 이렇게 나오지요. 하물며 거룩한 예식에 참여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는 그야말로 몸과 마음가짐을 단정해서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를 위해서 자기 몸까지 내주신 예수님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에 참여할 때에 우리가 주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한 상태에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십자가 희생,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용납하는 그게 십자가 예수님의 희생의 의미인데 그 의미를 무색케 하는 마음을 갖고 성찬식에 참여한다. 이것은 성찬식의 의미와 정반대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올바르지 못한 자세라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까지도 용서하시는 그 은혜를 안다면은 혹 나에게 잘못을 범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먼저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옳다는 거지요. 주님께서는 내 죄를 기꺼이 용서해 주었습니다. 근데 정작 나는 누가 나에게 범한 작은 잘못조차도 용서를 못하고 있다 이러고도 어떻게 예수님의 성찬에 참을 수 있겠느냐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4절에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고 화목에 힘주는 이것이 성찬을 합당하게 받는 자세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성찬을 합당하게 먹고 마시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을 못 받고 도리어 하나님의 징계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했다 했습니다. 성찬식을 은혜받고 복받기 위해서 참여하는 건데 이걸 제대로 참여하지 못하게 되니까 병들고 약해지고 죽는 자가 생긴다. 제명대로 못 살고 죽는 자도 생긴다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양날의 칼이라는 걸 알 수 있지요. 성찬식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을 축복으로 받아야지 이걸 오히려 우리에게 해가 되는 쪽으로 받으면 어리석은 겁니다. 그래서 성찬을 소홀하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모욕하는 그런 자세로 참여하는 하나님이 아주 싫어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찬에 참된 의미가 무엇이냐? 성찬 예식은 신령한 양식을 먹는 예식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이후에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먹으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만들었을 때 먹어라 먹어라 하면서 떡과 잔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찬은 오병 이어로 5천명을 배불리 먹이는 육신의 양식과는 다른 양식입니다.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믿음으로 먹고 마시는 신령한 양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을 성찬을 통해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찬에 참여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에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복이 온다는 것이요.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5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온유로다 했습니다. 성찬 예식은 영적인 삶을 위한 예식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는 배불리 먹기 위해서 성찬에 참여한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칫 그런 자들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욕되게 하는 잘못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11장 22절에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했습니다. 그리고 33절에는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에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했습니다. 이 성찬식에 참여할 때에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일이 있다는 거죠. 이것은 곧 주의 몸과 주의 피를 범하는 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주의라는 거죠. 28절 그래서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이렇게 성찬식이 큰 축복이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부주의하게 이걸 받게 되면은 오히려 복이 안 된다는 겁니다.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살피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찬의 참된 의미가 뭐겠습니까? 먼저 성찬은 주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24절에 축사하시고 떼어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했습니다. 예수님은 떡을 가리켜서 자신의 몸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친히 희생자단의 제물이 됐다는 뜻입니다. 구약의 제사법에 의하면 제사받기 위해서 흠없는 어린 양이 제단에 빠져져야 됩니다. 그와 같이 죄 없는 예수님이 친히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서 희생되어 죽었다는 거죠. 마치 유월절 어린 양이 죽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희생이 되어 죽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떡을 먹는다는 것은 곧 예수님의 몸을 먹는 것이 됩니다. 즉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구원의 참된 의미라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며 사는 겁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이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걸 상징하는 성찬식을 참여함으로 예수님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의 살이 내 몸 안에 들어서 하나가 된 것처럼 하나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임마되신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위롭지 않게 하시고 죄와 싸워서 승리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했습니다. 주의 약속은 성찬 예식에 참여해서 먹고 마실 때마다 늘 새롭게 되어서 우리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또 성찬식은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24절에 이것을 기념하라 했지요. 기념한다는 것은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하는 것이냐?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말은 생각하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행동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생각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생각에 있는 그것이 마음에 나오고 마음에 있는 것에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행동이 이제 습관이 될 때에 그 인생이 바뀌게 되죠. 그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생각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참여하는 것은 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저 참여하는 것은 주님의 몸을 욕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깊이 묵상하고 기억하면서 이게 어떤 의미가 되느냐, 이걸 마음에 새기면서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성찬의 참 의미를 부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축복인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고 전해야 됩니다. 성찬 예식은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26절에 그래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성찬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라 했습니다. 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으면 믿음 자체가 좋은 것이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예배에 참여하면 구형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껍데기만 아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바른 믿음, 바른 영생의 삶이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섬기는 신을 잘 알지 못합니다. 제대로 알게 된다면 그 신을 섬기지 못하게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일반 세상 사람들과 같이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신을 대놓고 무조건 정성을 다해 섬기는 그런 어리석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사랑이시라 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온 인류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당신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공개되도록 했습니다. 그 공개된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죄와 사망과 고통에 흐드기면서 힘겹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죽음 앞에 허무하게 무너지고 갈 바를 몰라서 방황하는 인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인생을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 방황하는 자들을 향해 빛을 비춰주었습니다. 죽음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혀주었습니다. 죄 때문에 죽게 됐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진리에서 떨어져 나가버렸기 때문에 진실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죽게 되는 이 사망의 문제, 이 문제 해결이 뭐냐? 그것은 곧 죄 문제 해결하는 것이 바로 사망의 문제 해결의 근본 실마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 인생을 위해서 살을 찢고 피 흘려 죽어주었습니다. 죄값을 대신 치러주었습니다. 이로써 인간 세상에 드리워져 있는 죄와 죽음과 무의미와 저주의 문제를 예수님의 희생의 피로 깔끔하게 다 해결해 주어버렸습니다. 풀어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에게 영생의 소망이 열리고 영원한 하늘의 기업에 참여하는 축복의 문이 열려졌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구원의 복음을 감사하면서 이 구원의 복음을 붙잡고 기쁨으로 살고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이 사실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는 그때까지 이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희생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 죄 문제 해결이 바로 죽음 문제 해결이 된다는 사실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이 일에 참여하고 이 구원의 복음 사역에 헌신할 때에 구원받는 것도 감사한데 영원한 주의 나라에서 영원한 기업으로 상급과 축복으로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십자가의 희생의 증인으로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